1m 80cm 안팎의 단신 선수들이 장신 선수 못지않은 맹활약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m 장신 못지않은 배구 실력을 보이고 있는 홍익대학의 여우현과 경희대학의 이영수, 한양대학의 석진욱을 김인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브 리시브를 전담하면서 야무진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한양대학의 만능 선수 석진욱.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로 서브 에이스 7개를 기록하고 있는 경희대학의 살림꾼 이영수. 팀 내 수비 전문 선수인 리베로를 제치고 서브 리시브 종합 2위, 공격 리시브 종합 1위로 수비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홍익대학의 작은 거인 여우현. 특히 173cm로 슈퍼리그에 참가한 남자 선수 가운데 최단신인 여우현은 90cm가 넘는 런닝 점프로 예상치 못한 공격까지 성공시키면서 당당히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물론 컸으면 좋겠죠. 컸으면은 뭐 더 큰 꿈을 이룰 수도 있고, 하지만 작은 만큼 뭐 하나라도 잘해가지고 팀의 보탬이 돼가지고 좋은 성적 거뒀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구를 시작한 공통점을 지닌 이들은 모두 기본기가 탄탄해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리베로를 뛰려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그냥 공격하라고 해가지고 계속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키 작은 것에도 또 이렇게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키 작은 사람한테도 많은 성원 바랍니다. 배구 코트를 누비는 작은 거인들. 이들의 활약은 98 슈퍼리그를 두 배 더 재미있게 하는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입니다.